여자 40세, 개띠 사주 감정합니다. 임술년 정미월 기요일 병인 시, 대운수 6, 병호 을사 갑진 계묘 이민 신축 경자 기해 무술 정유 대운입니다. 기유 일주가 개띠 양달 당날 호랑이 시에 태어났습니다. 기토 일주는 작은 흙입니다. 흙인데 믿을 신이에요. 마음이 후덕하고 충성심이 있고 호심이 깊어요. 믿음이 있죠. 기토가 미월 6월달 이것도 토왕 지절입니다. 여름에 이 같은 토죠. 작은 토인데 을지를 등용해 신앙한 사주예요. 정미월인데 또 불이 또 토를 생하고 있어서 그 신앙한 사주죠. 사주에 토가 을지를 포함해서 3개, 토생금 내 자식을 나타내는 금이 하나, 재물을 나타내는 수가 또 하나 있습니다. 내 남편을 나타내는 목이 하나고 어머니를 나타내는 화가 2개죠. 그래서 사주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보생화 이라고 오행이 상생되어 있습니다. 토가 강하니까 이 사주는 이제 여름이니까 수가 용신이죠. 수. 물로서 조금 따뜻한 흙을 조금 조금 물기가 있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토가 강하니까 나무로서 이 토를 제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용신은 쓰는 신은 물과 나무입니다. 물은 재물이고 나무는 갈록이에요. 내 남편 갈록을 의미합니다. 물은 숫자는 116 금정세 북조 겨울 미음 비읍이 되기를 합니다. 나무는 숫자가 38 파란새 동쪽 봄 기역기역 쌍기역이 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휴대폰 번호에 1638이 되기를 합니다. 격국은 미 중에 정을기가 있는데 여기 정화가 토간됐죠. 여름에 정화가 토간돼서 이게 편인입니다. 을주에 부모 자리에 이 정화가 토간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음왕 무 아니 의사 배우 운명가 이발사 종교인 철학 예술 이 말을 하는 직업이죠. 비선상직 직업에 대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주는 이제 비견과 편인이 동조가 되어 있으니까 양녀가 되거나 계엄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뭐 신앙한 사주고 이래가지고 연주에 이제 수가 큰 조부 자리에 정제 급제가 있죠. 그래서 뭐 사주상으로는 초년에 약간 재물에 애로사항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운 또 30세까지 뭐 어쩐 30세 이전까지는 많은 고생이 25세까지는 대운이 안 좋아요. 그래서 뭐한 26세, 36세부터 운세가 대발복이 되는 사주입니다. 식신이 뭐 을지에 있으니까 이 사주는 내 남편이 마음이 좀 가능한 편이고 자식 자리에 정인 정관이 있죠. 그래서 말년으로 가면서 운세가 대길해지는 사주입니다. 말년에 자식 자리에 명예 이익이 많고 어진 자식이 굉장히 좋은 자식이 들어올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초년 운세 이런 중년에는 다툼이 있습니다. 술미 무운정이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삼행살이 오면서 친한 사람을 배반하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인정합이 있으니까 조금 이런 색정에 좀 강할 수 있어요. 초년에. 그래서 사주는 이제 뭐내 남편 자리에
만약 인시 같으면은 인류 원진살 돼가지고 약간 다툼이 있는 사주예요. 다툼이 있고. 뭐 천우일기는 이제 진화 원숭이가 천우일기죠. 자신이 천우일기고. 뭐 사주는 신앙한 사주고. 대운을 보겠습니다. 1세부터 15세 병우대운은 뭐 정인 편간이니까 도화대운인데 어릴 땐 인기는 많아요. 인기는 많은데 운세는 안 좋습니다. 운세가 15세까지는 내가 신앙한 사주인데 더 내가 어머니가 와서 더 신앙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주는 두 가지 직업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뭐 15세까지는 운세는 그냥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16세부터 25세 을사대운 편간 정인 요때 16세부터 운세가 좀 좋아져요. 16세부터 사유수 삼합 되면서 일찍 남자도 만날 수 있고 16세부터 남자가 들어오죠. 고등학교부터 남자 운이 생깁니다. 남자가 들어왔고 이제 26세 갑진대운에 이제 각기토 하면서 정관 이때부터 이제 운세가 16세부터 이 사주는 운세가 좋아집니다. 16세부터 그래서 26세 때 정관 급제기 때문에 이운이 좋아요. 진유 합되면서 결혼을 합니다. 일찍 26세 때 이때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고 이제 36세부터 45세 계사대운은 40세죠. 지금 편재 편간이에요. 이 대운에 이제 재물이 큰 재물이 돕니다. 36세부터 대박 나는데 뭐한 달에 1,000만 원 이렇게 뭐 이래 몇천만 원씩 도우면은 근데 다 투자를 합니다. 이 사주는 이제 말을 하는 직업이에요. 비생산직 직업인데 뭐 이런 뭐 운명가 자기 개인 사업도 이제 하면 좋죠. 장사 말을 하는 장사거든요. 지금 장사를 할 거예요. 큰 장사. 이 대운은 36세부터 큰 재물이 들어갔다 나갔다 합니다. 그래서 40세까지 올해까지 큰 재물이 들어오고 근데 이제 남편하고는 모의 충되면서 친한 사람을 배반하면서 걱정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내년부터 45세까지. 그런데 재물은 큰 재물이 들어온다. 그런데 남편 자리 충되니까 혹은 남편을 뭐 극할 수도 있는데 남편과 약간 갑방을 쓸 수도 있죠. 근데 일단은 뭐이 45세까지 35세부터 45세까지 큰 재물이 들어오는 운세예요. 그리고 46세부터 55세 이민 대운은 정제 정관이가 굉장히 좋은 운세입니다. 이 대운이 참 36세부터 55세까지 재물운이에요. 갈로운이 좋은데 재물을 많이 저축을 하는데 이 대운은 남편과 다툼이 있어요. 인유문제사 일단은 55세까지 다툼이 있습니다. 충되고 문진되고 해서 남편 남편 하고 관계는 다툼이다. 56세 대운은 신축 대운은 식신 비견이에요. 이 대운 또 대기를 합니다. 이때는 이제 56세부터는 남편과 관계가 좋아집니다. 사유초 삼합 되면서 그리고 66세부터 75세 경자 대운은 상관 편재예요. 상관 편재가 되면서 큰 재물이 옵니다. 대기를 하고 76세 기해 대운은 비견 정재인데 역마예요. 역마 이동수가 있는데 하여튼간에 이 대운도 뭐 보통이고 하여튼 86세부터 운세가 안 좋아집니다. 이 사람은 86세부터 운세가 완전히 하락세고 이제 원래 신축년 운세는 비견 식신인데 먹을 복이 많죠. 원래 사유축 삼합되면서 운세가 좋아지는데 뭐 약간 출술이 3명살이 되고 충미충되면서 뭐몇살 지체됨이 있고 친한 사람을 좀 배반할 가능성이 있어요. 원래 운수는 대운이 대기를 하니까 대기를 합니다. 원래 뭐 하여튼 재물이 365일 들어오고 9월 달은 정유월이죠. 정유월은 편인 식신이니까 9월 달은 운세가 약간 안 좋아질 수 있어요. 먹을 복이 약간 없습니다. 9월 달은. 10월 달은 무술을 또 신강사주에 약간은 신강사주에
급제급제니까 신강한데 이거는 뭐 문지형이 되면서 약간은 10월 달도 운세가 안 좋아요. 그리고 11월 달에 대기 납니다. 기해월은 11월 달은 비견 정제니까 역마한데 재물이 많이 생겨요. 재물. 11월 때는 재물을 저축할 수 있고 이동수가 약간 있습니다. 12월 달은 상관 편제니까 재물이 큰 재물이 들어옵니다. 큰 재물이 들어오고 내년 운세에는 이제 이민년이 굉장히 좋죠. 41세 때 내년에는 정제 증간 그 재물도 들어오고 남편도 들어오는데 남편과 운진살 되면서 약간 다툼이 있어요. 근데 내년에 명예도 좋고 재물도 많이 저축을 합니다. 45세 겸묘연에는 편재 편간이니까 큰 재물이 들어오고 내 직장도 좋은데 모유충 때리면서 내 남편하고는 약간 남편을 극할 수 있어요. 그래서 41세, 42세는 남편 궁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43세 갑진년에는 정관 급제니까 진묘 합되면서 이대운이 또 좋아요. 43세 좋고 44세 때는 또 을사는 편간정인데 44세도 괜찮아요. 그런데 45세, 46세는 내가 뭐 신강한데 또 화생토 되면 신강이 약간은 운세가 하락세인데 전체적으로 이제 대운은 36세부터 45세 10년간 대기를 합니다. 대기를 하고 뭐이 사주는 이제 물이나 나무가 대기를 하죠. 금도 좋아요. 물이나 나무가 좋은 사주고 약간은 이제 배반하는 거 있고 뭐 가수살이 있네요. 가수살. 갑우살이 있어요. 갑우살이 있어서 육친과 인연이 박해요. 그래서 남편과 인연이 적어요. 그래서 약간은 뭐 남편하고 갑방을 쓸 수도 있고 주말 부부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천성이 있으니까 뭐 혼성을 길하게 만들고 지혜가 총명하고 문체가 있고 풍류를 잘합니다. 풍류를 잘하고 도화는 이제 묘하고 오가 도화죠. 지금 도화대운에 와 있네요. 36세부터 45세 도화대운이니까 약간은 인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기가 있고 사명살이 있고 나머지는 가수살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은 남편하고 인연이 적을 수 있습니다. 압록이 있네요. 압록이 있고 그래서 뭐 한편성 재물이 떨어지지 않고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많아요. 천을기는 자신이 천을기이고 그리고 뭐이 사주는 이제 저게 있죠. 양인이 있어요. 양인격이에요. 양인격 견인격도 되고 양인격도 되는데 이 양인이라는 것은 형벌을 맡은 사람입니다. 기토에서 미토, 월지가 양인인데, 강렬, 황포, 성급, 야수가 인생이 파란만장해요. 그런데 뭐 대운이 대의를 하니까, 뭐 크게 뭐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뭐 갑자기 불세출의 뭐 스타가 된다든가, 열사, 계획을, 뭐 군인, 군인으로서 이름을 날리고, 뭐, 내가 튼튼하니까 운동선수도 될수 있죠. 운동선수 이런 것도 될수 있고 뭐이 대운에는 뭐 이래 42세 때는 약간 이동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원지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양인이 있는 사주니까 뭐 조금 뭐 본인은 뭐 여장부 사주예요. 여장부 약간 비위범 할 수도 있어요. 이 때문에 좀 비위범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개운법에는 이제 뭐 북쪽에 내가 태어난 데서 북쪽이 좋습니다. 이 사주는 북쪽이 좋은데 숫자는 16이 좋죠. 16.
일륙이 좋고, 북쪽이 좋고, 일륙이 좋은데, 잠자리 방향입니다. 잠자리 이제 방향이 이제 선택할 때 이제 뭐 어느 쪽으로 머리를 둬야 되느냐 하면은, 원래 뭐 북쪽에 내가 태어난 데서 북쪽에 가서 살면은 좋아요. 북쪽에 가서 살면은 좋은데, 잠을 잘 때는 남쪽으로 머리를 하면 안 좋습니다. 남쪽으로. 북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되긴 하죠. 개띠니까. 개띠는 뭐 머리를 남쪽으로 해서 자면은 안 좋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하나 참작 사항인데, 잠이 안 오면은 이제 남쪽으로 해서, 잠이 안 오면은 다른 방향으로 해서 자야 됩니다. 북쪽이나 뭐 서쪽으로 자면 되죠.